득이냐 아 독이냐. 오늘 조선일보 팔면봉에도 저런 표현이 있더군요. 이재명 제2기 체제가 압도적 당내 지지로 출발했다지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앞에 적잖은 과제들이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 사법 재판 이것이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뭐 좀 다들 시시하지만 이 이제 9,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뭐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이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네, 최국장님 며칠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김두관 후보가 당내에서도 쉬쉬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쉬쉬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고요. 그 네.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연임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서 지금 그 뭐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게 뭐 이제 법조인들한테 알아보니까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당내에서는 상당수의 그 뭐 거기에 이제 뭐 법조인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아마 대략은 알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얘기했을 경우는 바로 이제 며칠 뒤에 대표가 될 이재명 그 대표를 흠집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 10월에 가서 뭐 사법 리스크로 뭐가 이렇게 됐다. 그때는 그때고. 네. 지금 뭐 두 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아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당신 반명이야? 뭐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힌다고요.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쉬쉬하고 있다는 표현이지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다 저 얘기합니다. 네. 10월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1심이에요 이건. 네.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물론 뭐 무죄가 나오면 얘기할 것도 없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네. 그러나 유죄가 나왔을 경우 이제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마지막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과연 2027년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지금 김두관 후보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김 대변인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검찰의 구형이 있고 그렇죠. 10월에 네. 이제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하는데 네. 그게 1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그 뒤로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도 1심 판결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영향이 있죠. 아. 왜냐하면 예. 어떤 분위기라는 게 전환이 되는 거는요. 한순간인데 네. 그 한순간을 만드는 건 어떤 계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가장 민주당에 중요한 거는 다음 대선에서의 집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부정적인 게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보는 것이 당의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을 볼 겁니다. 예. 당의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중도 확장이 가능하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체제가 강구하게 가는 이유는 대안 부재였어요. 근데 대안 부재도 김경수 지사가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5.4%입니다. 네. 사실상 우리 당에서 2위로 갑자기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대안으로 그때까지 더 떠오른다면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와주는 어떤 수치를 갖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 전환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민석, 김병주 두 최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당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런 전체 정황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무슨 분란의 소지가 될 일은 전혀 없다고 그러면... 보고 저희는 현재로서는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법리적인 최종 결정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유죄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 만약에 나오면 저는 뭐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자,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종부세,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또 디테일은 많은 또 의견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존의 당 정체성과 지향점에도 어긋난다, 이런 내부의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지요. 장인주 위원장님. 저는 정면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 이걸 넘어서서 다음 대권주자로 도약하고 그리고 이제 중도로 확장하는 것,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금투세 유예라든지 또는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당대표가 되기 전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관련돼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완화하는 내용들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졌기 때문에요. 아마 당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당의 정체성과 부딪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또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자신이 정면 돌파하고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비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다 정리되거나 또는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김상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비판적인 소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수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갈수록 사라져가고 박탈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떤 지적점인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계파 간의 갈등들, 특히 이제 소수 계파들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 아니냐, 또는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도 네. 인정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단순히 계파 간의 갈등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금투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비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친명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과 관련된 부분,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계파를 넘어서서 본인들의 의견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절충해 나는 과정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